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한국과 볼리비아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여기에 참여하는 세 분들의 소개를 간단하게 각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은 네, 에디트 랭겔 안녕하세요. 멘도사입니다. 저는 지금 라파스터시 미라플로레스 거리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영어 선생님과 번역가도 일하고 있어요. 네. 제가 용사대학교의 언어학과에 거머요. 제가 거의 가봉사 방원 덕분에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바디 친구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서로 문화적인 경험을 교환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스에서 살고 있는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배운 지 8년 정도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많이 만나왔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거기가 장학금 받고 한국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가에서도 일하기도 했어요. 봉사단원이랑 도우미하고 모니터처럼 일했어요. 그리고 나이파 같은 자문가랑 일도 했어요. 그리고 세종학당에서도 운영위원으로 일을 했어요. 지금은 어떤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마리아라고 합니다. 나이는 22살이고, 라파스 음사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한국과 한문화에 대해 제가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수업 시간에 한국인 선생님께서 토픽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 저에게 일깨워 주셨고, 장학금 받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모두 다 한국어가 아주 잘하시고 한국에 관심이 많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꼈던 가장 흥미로웠던 한국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것, 제 생각에 한국 음식이에요. 이유는 세개 있어요. 저한테. 첫째, 한국 음식은 마늘을 많이 사용해요.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볼리비아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싫어해서 라면 밖에 한국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냄새, 마늘 냄새 때문에. 마늘 냄새 때문에. 두 번째, 볼리비아 음식에 비해서 한국 음식은 채소와 생선 더 많아요. 셋째, 어떤 한국 음식은 아주 너무 매워서 김치찌개처럼 신라면 그거 같은 거 너무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 아주 좋아요. 아하, 잘 드세요. 저한테 한국어 공부나 한국인이란 일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멋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정이라고 생각해요. 정? 정? 네, 정. 네, 아,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받았고 그 한국 사람들은 많이 친절하고 그 같이 음식을 만들어 주고 먹고 우리 한국 친구들이랑 여행도 많이 하고 볼리비아 사람이랑도 저는 여행을 많이 못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볼리비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 때문에 처음으로 우연히에 갔다 왔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출장으로 여행하면 다른 도시에서 한국 친구들이랑 있으면 친구 집에서 잘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국 문화의 멋진 문화 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이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인상에 남는 한국 한화는 상황을 불구하고 항상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유명한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부산행이란 영화에는 딸을 향향 아버지의 사랑과 임신한 아내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애들치는 우리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운맛 그리고 독특한 마늘 냄새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클라우디아 씨는 한국 사람들의 정 친절하고 친숙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끈끈한 정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매력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나 씨는 우리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깊이 인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아 좋아요. 다들 이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볼리비아 살고 있잖아요. 볼리비아 사람으로서 네. 외국인 친구들에게 특히 한국 친구들에게 아 볼리비아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는 명절에 특별하게 시간이 보내요. 아 그거 외국인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카니발에 춤춰요. 콜푸스 크리스티 날에 다양한 전통적인 음식을 먹어요. 아이마라 새해 햇빛을 받아요. 만성철 날에 묘지에 가요. 그거 똥과 같은 것을 외국인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카니발 문화와 그리고 아이마리 새해 그리고 만순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식날이죠. 어떤 제사를 지나고 묘지에 가서 벌초를 하는 거,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네요. 다음에는 누가 얘기를 해줄까요? 클라우디아 씨. 그 외국 사람이나 그 한국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행하거나 그냥 구경하고 싶으면 항상 개인 물건을 잘 지켜야 돼요. 네. 그 예를 들면 우리 문화 중에서 그 축제 같은 거 많아요. 아하. 그 축제에 가면 네. 그 지갑은 휴대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소매치가 거기에서 만나요. 그리고 미니버스에 안에 있어도
예를 들면 산프란시스코 성당에서 거기에서 미니버스 그냥 그 손님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어서 그때 휴대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어떤 도둑이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훔칠 수 있고 그 도망갈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버스 안에 있어도 아 휴대폰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이런 추천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나는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볼리비아 문화는 시민 연대입니다. 아하. 볼리비아 사회에서 게르메스 그 단어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거리를 거는 동안 게르메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게르메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를 돕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친구나 이웃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그 사람의 친구나 이웃은 직접 만든 볼리비아 전통 음식을 판매하여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또한 게르메스를 하면서 팀으로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말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문화예요. 자, 클라우디아는 우리 나파스 생활을 갖다가 하는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휴대 물품, 축제 때 특히 조심을 하고 버스에 혼자 있을 때, 기다릴 때 휴대폰 사용을 아주 조심하라고 했고요. 한나는 게르메스라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말씀을 갖다가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이카 봉사단원하고 자문관들하고도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오는 코이카 단원이라든지 나이파 자문관들에게 나파스에서 어떻게 잘 적응을 해서 또는 볼리비아에서 잘 적응을 해서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추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볼리비아 오는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같이는 거 추천해요. 열린 마음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볼리비아 사람들과 시간이 보내고 스페인어 조금 배우고 우리 음식은 우리 전통적인 음식을 먹어보고 우리 전통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똥과 같은 것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추천이세요. 음식하고 사람들한테 열린 마음을 갖고 다가서서 그들이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갖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클라우디아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여기 와서 한국 문화랑 볼리비아 문화랑 조금 달라서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정을 가지고 오면 좋아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랑 친해지면서 볼리비아도 알 수 있고 볼리비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한국 정을 가지고 오면 괜찮아요.
네,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많은 그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을 가지고 볼리비아 사람들한테 다가가면은 사귀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줬네요. 자, 다음은 안나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주차는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입니다. 경사 단원은 전통적인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문화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 나라 예의 거들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행사라든지 그 나라의 습관, 예의 같은 것을 잘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러 번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한국말을 오랫동안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말을 계속 배우실 거고, 지금 또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한국과 볼리비아의 문화 차이, 그리고 외국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볼리비아의 문화, 우리 봉사단원이나 라이파자원들이 볼리비아에서 적응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선생님.